아닌데 숙제 그 진짜 어? 진짜 콧구멍만 아껴 내줘 숙제도 안 하면 도대체 이게 뭐냐? 열심히 깨네? 어? 뭐라고 치겠다 정말 아니 안 돼 너네 뭐 말할 필요 없어 나가서 자 107페이지 우선 다 풀어라 다음 141에서 144 다 풀어야 되니까 141페이지는 답이 아마 나와 있을 거고 그치? 자 143페이지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또 여기가 있어 자 143페이지 봐봐 자 142페이지 다 불러줄게 142페이지는 1번에 5, 2번에 4, 3번에 5, 4번에 2.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7페이지 3번을 했었지. 107페이지 3번 한 일이네? 할 차례야? 했어. 자, 그러면 넘겨서 110페이지 1번 117페이지 1번 어떻게 읽어요? 보겠네 자, 한 문장 요약이지? 자, 요약 문제를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푼다고? 어떻게 풀어? 요약 문제는 요 밑에 나와 있는 요약이 위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나온다 그랬지? 자, 여기 첫 문장 보니까 when it comes to 까지를 밑줄 쳐. 우리 when it comes to가 그것이 올 때라는 접속사가 아니야. 밑줄 쳐. when it comes to 이거 전치사 얘들아. 아, 저거 봐. When it comes to가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관해서라는 전치사야. 너는 문제권 해놓고 적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아니 아무것도 적을 것도 없어? 혹시 누구 연습장에서 하나 치를래? 기훈아 나 있잖아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나는 집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어 어? 아니 어쩌다 한번 못 가져오는 거면 나는 일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아무것도 안 가져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어떡하니? 아니 지금 중3이면 자기 걸 자기가 챙겨와야지 자, when it comes to 전치사 했지, 뭐뭐에 관해서. 그래서 얘들아, 여기 뒤에, 투 뒤에 동사 원형 절대 못 걸려. 명사 아니면 동명사밖에 못 걸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초콜릿에서, 초콜릿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 보면 이거 접속사를 해석해요. 그게 올 때, 그게 초콜릿은 이게 무슨 말이지? 초콜릿에서, 초콜릿에서 있어서는 박스가 like 이미지 보이죠? 우리 얼라시 동그라미죠? 아는이나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많이야. 그치? 많이. 걔가 아주 인간과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야. 초콜릿 얘기인데 어쨌든 걔랑 인간이 초콜릿에서 닮았대. 자, they love the sweet and delicious taste. 자, they가 가리키는 게 누구냐면 앞에 있는 dogs. 자, 우리 걔가 지금 복수로 나있기 때문에 대명사는 they로 맞춰주는 거야. 자, 이 걔들이 the sweet 라는 얘기야. 우리 원래 sweet는 형용사로 달콤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 이렇게 정과사가 붙었다라는 건 얘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야. 명사로 스윗이 단 것이야, 단 것. 우리 뭐 초콜릿 또는 우리 사탕 이런 거를 전부 포함하게 스윗이야, 스윗이. 아, 또 여기서 형용사를 적성이. 자, 걔들이 달콤하고 맛있는 맛을 좋아하는데, 걔 키워본 사람 알 거야, 그치? 뭐 얘네도 고구마 뭐 이런 거 환장하지, 그치? 자, 그러나, did you know that? 자, 너가 알고 있었니? 그랬고, 자, 대세 별표 치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대세 관계대명사 되실까? 접속사 되실까? 뭐야? 접속사의 관계대명사. 혜민이 뭐예요? 아,
아니 관계대명사는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 명사 없잖아. 그리고 접속사잖아. 그치? 자 그럼 너 알고 있었니? 그러면서 접속사 되는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줘야 돼. Chocolate can be a that sentence. 우리 sentence가 원래는 이제 그래서 문장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재판할 때 뭐 감옥형 이렇게 형일이지. 그게 형이 sentence야. 뭐 that sentence가 뭐냐? 사형이야 사형제. 초콜릿이 사용이 될 수에 따라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누구에게? For a man's best friend 하면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여기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로 누구를 가요? 개지, 그치? 그러니까 개가 이제 초콜릿 먹으면 죽어요, 그치? 그러니까 개한테는 초콜릿이 정말 사용 성분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자,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 초콜릿 카페인. 초콜릿이 지금 카페인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카페인이라는 커피에도 들어있는 그런 거고. 자, 티오브로민 이네 탐속으로 밑에 보니까 뭐 티오브로민 하면서 밑에 보고 그 여기 이제 해석에 나와서 그가 뭐니? 티오브로민 이뇨제 혈관 확장제 이걸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뒤에 봐봐. 이네 그 속에 자 이 시간에 티드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아 찾아봐. 대명사 엄청 중요하다니까. 초콜릿이지, 그치? 초콜릿. 단순히가 있으러 받아주는 거야. 자, although they can make our words be better place, they are not harmful to us, 뭐이지? 자, 우선 얘들아, 접속사가 있으면 이거 분사구문 다니니까 연필 들어. 우리 although가 비록 뭐뭐일지라도라 접속사지. 뒤에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연결하지? 자, 연필 들고 although 지금. 자, 여기 나오는 주어 they하고 뒤에는 나와있는 they가 어때? 같지? 그게 어떻게? 지워요. 자 근데 사실 can은 우리가 분사로 못 만들어 그냥 지워버리고 여기다 그냥 얘를 갖다가 making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분사가 나지. 자 그 다음에 비록 이 내가 가르치는 누구냐면은 자 앞에 나온 우리 잠깐 보자 우리 카페인하고 테오브로민이다 그렇지? 왜냐 초콜릿은 이수로 써줘야 되니까 이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뭐 테오브로민이 만들지만 그랬는데 우리 심장을 그랬고. 자, 우리 make 사역 동사로 목적도 보고 누구 가지고 나와? Let them make 동사 원형. 자, 빛 보이지? 빛이 심장이 박동치다라는 동사니까 원형 소재래. 우리 심장이 굉장히 빠르게 박동치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왜냐면 카페인 같은 거 좀 약한 사람이 먹으면 심박동이 빨라지잖아. They are not harmful to us.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해롭지가 않아. 그치? 뭐 이렇게 초콜릿 속에 들은 카페인 이 정도는 우리가 뭐야 해롭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래? Dogs on the other hand. 저 on the other hand 별표 치고 계속 선생님이 연결사 나올 때마다 써줬는데 혹시 on the other hand가 무슨 뜻인지 기억나? 반면에 뭐랑 똑같아? 뭐랑 똑같아? 반대표현. In 다시 적어. Contrast 같은. 또 by contrast. 또 On the contrary. 그치? 자, on the other hand, in contrast, by contrast,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이런 게 지금 반면. 그러면 일단 대조표현이야. 그럼 우리가 이거 뒤 내용 안 받아. 그치? 앞에 뭐라 했어? 아유,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테오브로민이 인간한테 해롭진 않지만 반면에 그러면 걔한테는 어떡하라고 그래? 해롭다라는 얘기죠. 그치? 뭐래? 반면에 걔들은 a completely different story가 뭐지? 잘 이리 봐봐. completely ly 붙어 있지. 완전히라는 부사야. 부사. 다른 형용사. 이야기 명사. 수식이 부사가 형용사, 형용사가 명사 꾸미는 부형명 이런 순서로 말해. 걔한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래.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이거는 아까 걔한테 이런 성분들은 사용 성분이야 이런 얘기지. 자, their bodies cannot break down theobromine라고 이제 그들의 이 신체는 우리 breakdown이라는 동사가 분해시키다야, 분해시키다. 자, 막 잘게 얘기해, break, 막 잘라가지고 분해시키는 게 breakdown이야. 그러면 걔들의 신체가 몸이 지금 분해를 시킬 수가 없대. 얘를, 이 성분은. 자, 이렇게 동그라미, as quickly as 이렇게. 우리 이걸 무슨 비교라 그래? as 무슨 비교? 무슨 비교? 원급 비교. 형용사나
얘들아 여기 as랑 as 사이 넣어주는 건데 그러면 could이냐 quickly냐가 이게 문제야. 형용사자리냐 부사자리냐 이렇게 해석되네. 얘가 지금 봐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빠르게 그랬기 때문에 부사자리야. 그리고 이 부사는 동사 breakdown을 꾸미면서 동부 이렇게 쓰여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펼쳐봐. 비교 대상이 모양이 똑같아야 돼. 지금 뭐랑 뭐를 비교하냐면은 개들의 신체가 띠오그러미는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신체가 할 수 있는 걸 비교를 하고 이제 그래서 캔이 왜 나왔냐면은 여기 맞춰준 거야. 여기다가 ours are, ours do 이렇게 쓰면 틀려. 동사 모양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아 우리 신체가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는 것만큼 빨리 얘네들은 그렇게 브레이크다운을 빨리 할 수가 없대. 자 그래서 우리 또 symptoms, symptoms이 뭐야? 실제 뭐야? 증상이지 증상 있지. 그래서 증상들 나와 있고 자 초콜릿 포이즈닝 하고 여기서 끊어봐. 여기 동사 R이 보여. 주어 수일치 한번 맞춰볼게. 여기 앞에는 포이즈닝 주어 아니야. 얘는 단수란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있는 전치사부터 다 지워버려. 이거 다 수식어 그럼. 지우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있어? 심틈즈 복수 남아있지. 그래서 R 써주면 되고 얘는 우리 포이즈닝 독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포이즈닝 됐다라는 게 중독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을 영어로 뭐라고 food poisoning 이렇게 써요. 식중독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보자. 초콜릿 중독의 증상은 a serious 어떻게? 심각한. And dogs can get really sick. 그리고 개가 정말로 병이 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뒤에 보니까 자 dogs love eating chocolate as much as we do 뭐지? 여기도 잘 봐봐. 여기도 우리 as 또 원급비가 나있지. 자 걔는 초콜릿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많이. 근데 여기 many 못 쓴다. 왜 못 써? many는 셀 수 있어야 되고 얘가 좋아하는 건 많이 좋아하는 건 양이야. 그치? 그리고 뒤에 두 동그라미죠. 여기다가 can 못 쓰고 are 못 써. 왜 그래? 비교 대상 볼게. 우리가 그러는 것만큼 우리가 뭐 하는 건데 앞에 누구랑 비교해? 사랑하는 만큼. 자, 이게 무슨 동사야? 일반 동사지? 일반 동사는 두라는 대동사로 받아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걔들도 초콜릿 먹기를 많이 좋아한대. 자, 우리 that's why는 이렇게 해서 그게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게 이유입니다. 뒤에 보니까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이렇게 보이지? 자, 이세다가 세번 쳐봐. 어, 이씨 누굴까? 얘가 뭘로 쓰여 있었지? 쭉 보니까는 투구 동사 보이네. 쟤 누구야? 자주와 진주. 그래서 이제 우리 make sure 볼게. 우리 sure이라는 형용사가 확실하니. 자, make sure면 확실히 하다라는 동사. 그래서 이렇게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래요. 뭘 확실히 누가 볼게? Your dog. 이 개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그렇지? 자, 입은 the smallest amount of chocolate. 자, 우리 the smallest 무슨 급이야? 최상급. 얘네 우리 초콜릿이 수로 못 쓴다. 니네가 볼 때 초콜릿 하나 두 개도 영어에서 수로 못 써요. 그래서 얘는 앞에 이렇게 양이라는 이렇게 표시로 amount 써 이제 넘버를 절대 못 써. 어쨌든 아주 작은 양의 초콜릿조차도 걔가 먹기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래. 그럼 여기서 어쨌든 아 초콜릿. 근데 그 초콜릿이 대화 연관되어서 나왔던 얘기니까 밑에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이 요약을 하기 전에 단어를 봐봐. 자 우리 A번에 나오는 helpful이 무슨 뜻이 helpful? 도움이 되는 이제 계정. 자 두 번째 major 경우 major. 중대한 말. 자 이번에 또 도움이 되는 positive 무슨 뜻이었어? positive 무슨 뜻이야? 긍정적. 긍정적. 자 우리 dangerous 위험한 negative 뭐야? positive가 긍정적이고 negative가 부정적인 거 그치?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dangerous 얘들 여기 볼게. 우리 major 리그 minor 리그 들어봤지? major는 중요한 거고 주된 거고 minor는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게 minor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major 리그도 잘하는 선수들 minor 리그 좀 못한 선수들을 가잖아. 자 우리 이거 중요하다. 우리 beneficial 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득이 되는 거 이게 harmful은 뭐야? 새로운.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볼게요. 자 why chocolate is not 초콜릿이 인간에게는 이렇지는 않지만 그랬어. 인간에게는 어떻게 하나? 도움이 되잖아.
위험하지 않아. 위험하지 않는 거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eneficial 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니까 요거 지금 두 개 중에서 찾아야 돼. 아, 인간에게는 초콜릿이 위험하진 않겠지. 그렇지만 걔는 can suffer이라는 게 고통받다거든. 걔가 고통받을 수 있대. 자, 지금 초콜릿을 먹는 어떤 결과로 지금 얘가 고통받을까? 자, 우리가 둘 중에 찾아볼게. 부정적인, 사소한, 뭐가 맞아? 부정적인, 3번이 정답으로 나와주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3번으로 가볼게. 자, 요것도 3문장 요약인데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요거 선 저번에 얘기했어. 이거 내가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대, 이렇게 배경 지식 이런 거 내가 다 생각해서 듣는 거야. 얘들아, 이거 철학 얘기거든. 이거 꼭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한번 볼게. 자, 니에 위에 나는 플레이토가 뭐야? 니네가 알고 플라톤이야, 플라톤. 알지? 플라톤. 자, 플라톤이, 플라톤 철학자잖아. 소크라테스 제자들 이제. 자, 플라톤이 썼을 때. 자, 근데 얘들아, 썼다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혼자 알아? 자, 얘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됐어. 여기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시간 같은 거 강제주를 앞으로 끌어올 수 있어. 저기 BC로 써져 있는 거는 얘들아 뭐야 BC? BC 뭐야? 기원전. 오케이? 300 기원전 360년 전에 360년에 썼을 때 뭘 썼냐면 about 대해서 썼대. Amazing Island Society. 자,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이게 뭘까? 이 Amazing ING부터 읽어. 현재 문사지 얘들아. 얘가 누구 꾸며?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가 놀람을 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놀라운, 놀라움을 주는 섬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대. 얘들아, 얘 누구야? 네임드는 군사야? 얘도 군사야. 그치? 얘는 소사이를 보면 어떻게 썼게? 아틀란티스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을 때 이렇게 됐지. 자, he probably had no idea that. 자, 얘들아, have no idea 그냥 몰랐다. 와, 아무 아이디어도 없어. 이때부터 가면 It will become such a historical mystery 가로다. 자, 얘들아, 여기 나는 대신 보겠어? 앞에 아이디어란 명사가 보이네. 먼저 누가 떠올라? 관계대명사 떠올려. 근데 잠깐 봐. 너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문장이나 불완전한 문장이나? 불완전한. 근데 뒷문장 보니까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become 동사나 be 동사 뒤에 저렇게 보호가 딱 따라붙으면 이거는 이 자체로 완전한 거잖아. 얘네 봐봐. I am hungry. 이 문장 완전하잖아. 그치? be 동사 뒤에 이렇게 이런 거 붙어있으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어? 그리고 뭐야? 앞에 명사가 있는데 뒤가 완전해. 이게 동격 접속사 대시라 그런다니까. 내가 저번에 몇 개 써줬잖아. 동격 접속사 대신 앞에 명사가 있어. 관계대명사처럼. 그리고 접속사는 반드시 대세 써야 되고 뒤가 완전한 문장이야. 다시 말하면 왜 동격이냐면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뒤에 나와 있는 절이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없었냐면은 그것이 자 그것이 가르치는 게 누구야? 앞에서 누굴까? 아틀란티스. 이렇게 되지. 자, will become 될 거라는 아이디어가 없었대. 뭐가 돼? Such a historical mystery라는 거 얘들아 이것도 하나 적어봐. 우리 such 형용사 명사다. 정말로 형용사한 명사 이렇게 쓰면 돼. 야 우리 오늘 너무 덥잖아. 그 영어로 야, 정말 더운 날 어떻게 쓰냐? Such a hot day. 이렇게 아 귀여운 강아지가 있어. 야 정말 귀여운 강아지. Such a cute puppy 이렇게 쓰면 돼. 나같이 정말 친절한 선생님. 그럼 너 귀여워 큰일 난 거야. Such a kind teacher. 자, 그 볼게. 이게 정말로 역사적으로 미스테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 얘들아, 요것도 분사된다, 연필 들어. 얘 자꾸 해봐야 돼. 접속사 어디 보여? 자, when Plato blah blah mystery까지 접속사 어디 보여? 문장 이어주는 접속사. 어디 보여? when? 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일 때 주어 동사인데 왠 주어 왠 주어 앞에 자 그 다음에 플레이토하고 콤마 뒤에 나오는 히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같지 플라토 치고 주어 자 그러면 로트의 원형이 누구야 라이트지 라이트스 이렇게 쓰고 거기다 뭐 붙이면 본사래 ing 그러면 라이팅 이렇게 다 뒤에 그대 인 이렇게 블라블라 다 써줘 그럼
그래, 라인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도 블라블라 다 써주면 분산 안 쓰지. 근데 니네 아틀란티스라는 거 들어봤어? 한 번씩은 들어. 얘들아, 이게 이제 가상의 어떤 도시야.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글을 썼다 그랬잖아. 자, 근데 뭐라?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2000 years after his dialogues written 뭐지? 얘들아, 이 dialogue가 원래 우리가 대화라는 뜻인데, 플라톤이 그 대화편을 썼어. 그 시기에 썼어.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랑 자기가 이야기하는 대화, 그게 나중에 소재로 되게 많아. 그러면 심지어 그의 다이아로, 이 대화편이 월리트 수동 구조다, 그치? 쓰여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조차 We are still trying to find out. 자, 우리 애들 find out 기초 치고 find out 찾다 아니야? 알아내다, find out. 자, 우리는 여전히 알아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알아낸 거야, 지금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럼 앞에 볼게, 얘들아. Find out, 알아내다. 우리 아직 못 알아냈어요. Ask, 물어보다. I'm not sure, 확실하지가 않다. 궁금하다, wonder. 자,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지? 불확실. 불확실 뒤에 나오는 접속절이 뭐였어? 인지 아닌지. Whether이나 if다라는 건가, 그렇지? 여기 대절 못 나와. 아니, 왜냐면 알아내려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인지 아닌지 알아내려고 그래. 인지 아닌지 물어봐. 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아. 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 왜 더 나와있지? 왜 우리는 여전히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뭘 알아내? Whether. 자, Atlantis is fact or fiction. Atlantis라는 게 fact인지 아니면 fiction인지. fact가 뭐야? 사실인지 fiction. 그치? 이게 진짜 실존했던 땅이야? 아니면 이거는 그냥 소설 속의 땅이야? 그 아직까지도 안 밝혀졌어요. 아틀란티스. 자, 우리 there are people. There is there 의미가 뭐라고? 있다. 자, 주어 어디 있어? 얘가 people이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됐어. 얘들아, 이것만으로 완전한 거지 않아? 사람들이 있다면 끝나고 이거는. 근데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있다 무슨 사람인데? 관계대명사 수식 들어간다. Who believe that Plato's story of Atlantis is truth? 바로 여기다 누구 누구? 그 누구? 누구요? 관계대명사지. 앞에 사람 선행사.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뭘로 바꿔도 돼? 아, 다 쓸 수 있는 하나 있잖아.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들이 있대. 뭘 믿어? 이 플라톤이 쓴 아틀란티스라는 것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자,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럼 they가 누구를 가리켜? they를 한국말로 얘기해. 아틀란티스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자, 여기는 remain 잘 볼게. remain이 동사로 무슨 뜻이지? remain. 남아있다. 그치? 명사로는 뭐냐면 유적이야. 남아있는 거죠. 유적. 그러니까 여기 명사로 쓰여있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The remains of this advanced island city에서 끊어볼게. 얘들아, 요런 게 분사야. 자, 우리 advanced라는 게 막 발전하다, 진보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렇게 막 쭉쭉 나가는 동사거든? 요렇게 쓰면 이게 발전되냐, 발전하고 있느냐. 아, 이대로 쓰면 발전된, 그치? 자, 그러면 이 발전된 섬도시 이렇게 봅니다. 자, 근데 뒤에 동사가 아래 나와 있어. 그럼 우리 스위치 한번 시켜볼게요. 시리가 주어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 올라갈게. 얘들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니까는 전치사가 보이네요, 이거. 이제 여기서부터 다 지워줘. 쭉 지워. 그럼 누구만 남아있어, 앞에? Remains. 이렇게 남아있지. 복수지? 그치? 여기서 안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야, 이 진보대 성도시의 유적들이 아, somewhere. 자, 우리 somewhere이라는 거 어딘가. 특정한 장소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어딘가가 어디야? 좀 바로 물어. At the bottom of the sea. 바로다. 그 어딘가가 어디야? 해적. 바다의 바다 속 어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자, 우리 뒤에 where이 나왔어. 저기 뭐라고? 나이지 붙어있어. 분사,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기다리면서. 이렇게 돼. 기다리면서. 뭐를 기다릴까? To be discovered. 우리 discovered이 무슨 뜻이야?
발견하다지. 얘들 얘를 갖다가 이렇게 discover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기다려 얘가? 발견하기를 기다려. 발견되기를 기다려. 그치? 그래서 수동태를 이렇게 들어가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야 근데 여기 나오는 디스어드밴스 아일랜드 시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진보와 선도시가 어디야? 아틀란티스야. 야, 이 아틀란티스가 아마 해저 밑에 어딘가 있을 거야.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자, 그냥 볼게요. Finding the one busy 이렇게 나있지. 자,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Finding the one busy에서 누가 동사야? 어느 게 동사야? Want to be가 동사잖아. 얘 will not이 조동사잖아. 동사 나와있지? 그러면 find는 동사로 못 들어가니까 동명사나 투구정사로 바꿔주면 그것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대명사 스위치 중에 여기서 그것들이 뭔데? 그것들이 뭘까? 아니야. 아틀란티스는 이수로 받아야 돼. 뭘까요? 얘야. 얘. 리메인즈. 그치. 아, 이 도시의 그 유적들을 발견하는 게 쉽지. 왜냐면 이 도시의 유적이 지금 바다 밑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증거가 있을 거야. 그래? 자, 그래서 볼게. 자, why most people think it's somewhere in the Mediterranean Sea? 얘들 이게 어디에게? 지중해야 지중. 그치? 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이랬단 말이야. It's 그것이, 자, 그것이 누구일까? 그것이 누구일까? 아틀란티스. It's somewhere.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어딘가가 어디야? 지중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든. Others say that.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말한대. It's in the Atlantic Ocean. 우리 Atlantic Ocean이 어디지? 이런 거 알아야지. 야, 우리 오대양 어머니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해 있지? 그래서 이게 대서양이야. 그치? 야, 그게 대서양에 있을 거야. 아니면 또 노스 씨? 자, 어디 있을 때? 북극해에 있을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우리 오프르가 떨어져서거든. 어디에 떨어져서? 스웨덴의 해안가 멀리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봐봐. 어떤 사람들은 해저의 유물에 남아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지중해쯤에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대서양에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은 북극해에 있을 거야. 지금 얘들 이렇게 밝혀진 거야? 아니지. 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려가 볼게. 그러면 지금 여기 소재는 뭐니? 딱 한 단어를 얘기해 봐. 뭐에 대한 얘기야? 아틀란티스에 대한 얘기지. 근데 그걸 거기를 뭘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진짜 있었냐?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하냐? 진짜 있었냐? 그 논란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1번부터 가볼게. 1번에 exist라는 동사 정말 중요하다. 존재하다가 exist예요. 자, 우리 얘들아 옛날에 막 철학자들 인간은 존재한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 우리는 존재한다. 뭐라고 그래?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왜 exist, 그치? 자, name이 명사가 아닌데 명사 명사는 왜? 이름. 존재한다? location. location이 뭐야? location이 뭐야? 위치. 위치가 location이잖아. 자, collapse 뭐하는 거야? collapse. 붕괴하다. collapse가 무너지는 게 collapse야. distance 뭐 distance. 거리. 그치? disappear 사라지다. history 역사. 밑에는 disappear 사라져. 우리 period가 뭐니? 기간. 자, 올라가 볼게. 뭐가 맞는지. 자, there are differing opinion. 오, 근데 내가 지금 이상한 differing이 뭐냐? 니네 뭐 different는 differing이 뭐야? 얘들 저건 다른이 아니라 다양한. 너 different가 다른 의미만 있는 게 다양한 의미가 있어. 뭐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on 뭐에 대한 의견이야? whether 인지 아닌지. 아틀란티스가 정말로 A 했는지 안 했는지. 자, 아까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의견들이 많았어? 존재지, 존재. 얘가 진짜 존재했어? 있었어? 이제 그러면 exist 들어가야 되니까 1번하고 2번에서 대표주면 돼. And if we did 뭐지? 이런 게 대동사다. 만약에 그게 did 했더라면, 자, did가 받아주는 거는 앞에 exist인데 다시 쓰기 싫으니까 우리 이렇게 일반 동사는 받아줄 때 do나 does나 did로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거형이 되죠. 만약 그게 진짜 존재했다면 the exact 정확한 그것에 무엇이 무엇도 지금 사람들이 궁금하게 정확한 어디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 위치가 아까 해져 있을까? 북극해 있을까? 그치? 지중해 있을까? 그럼 요것밖에 안 되지. 115페이지. 자, 3번에 목적 볼 거야, 목적. 얘가 이 목적은 이 사람이 막 주장하는 부분 잘 보면 돼. 아, 야, 이래야지, 저래야지, 이런 게 목적인데. 자, 자, 첫 번째 볼게. 아야, 내가 이걸 택했는지 알아? 이다 we criminals getting smarter every day 하면서 콤마가 찍혀 있네. 앞에 봐, 콤마 찍혀 있잖아. 그럼 연결되어 있는데 접속사가 없네. 저 분사론이지. 무슨 분사라고 그래? 위수로 시작하는 거 무슨 분사? 아, 우리 찍어야 되는데. 아, 찍혀 있잖아. 찍혀, 찍혀. 아까 정말 시켜. 부대상은 분사가 빨리 적어. 아니, 무슨 뭐 유머라도 뭘 알아, 유머라지? 공식 다시 적어. We 명사나 대명사 플러스 분사. 자, 근데 이제 분사는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분사가 두 가지 무슨 분사, 무슨 분사였어? 아, 형분이 과분이 아니라 형분이 과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형분이 과분이, 그치? 그럼 여기 형분이 과분이가 오는데 그러면 그 누구랑 관계 봐줘야 돼? 얘가 꾸민 앞에 명사랑 관계를 따져서 얘가 하는 건지 얘가 되는 건지. 자, 근데 우리 윗 부대 상황 분사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명사가 하면서 명사가 한 채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그러면 뒤에서 너희 윗 크리미널즈를 괄호 묶어봐. 제가 명사야. 우리 크리미널이 뭔데? 뭐야? 범죄에서. 그치? 자, 그리고 뒤에 얘가 게링이 분사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 범죄자들이 getting smarter, 점점 똑똑해져 가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얘네가 해져가는 거니까 아이들서 이제 해지게 되는 거 아니지, 그치? 자, 매일매일 범죄자들이 점점 똑똑해져 간 채로 it seems that, 자, 이시 가져오고 대절 진주하다. 대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죠. 뭐가? No security system. 우리 security system이 뭐야? 일단 보안체계가 시큐리티 시스템이야. 우리 막 이런 거 우리 캡스 이런 거 그게 보안체계야. 그런 거 다 다른 거잖아. 자, 보안체계가 will ever be enough to protect your car. 어떻게? 충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있는 거지? 뭐 할 만큼 너의 자동차를 보호해줄.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자동차 지금 보안체계인데 문제가 범죄가 점점 범죄자들이 지능적으로 되니까 자동차를 앞으로도 좀 이 지금 현재 있는 보안체계는 이 자동차를 보호해주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대로 이거 엄청 나오잖아. 대열 이제대로 엄청 나오잖아. 이제대로 있냐? Is there no hope? 뭐래? 희망이 없니? 이렇게 물었어. Fortunately 하면서 자 우리 콤마디 LI부터 이제 이렇게 얘들아. 그럼 이거 부사거든? 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두구 부사끼리 꾸민다겠지. 동구, 형구, 형용사 꾸미지. 문장 전체 꾸며줄 수 있어. 그러면 다행스럽게 이렇게 다행스럽게. 자, British company. British가 어느 나라야? British가 어느 나라야? 영국이지, 이제. 아, 한 영국의 회사가 has come up with 여기 밑줄 쳐. Come up with 무언가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 come up. 다행스럽게도 영국의 한 회사가 뭐를 떠올렸냐면은 the new device. 자, 우리 디바이스는 아마 컴퓨터 뭐야? 디바이스를 연결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야. 디바이스가 뭐야? 장비야, 장비. 디바이스 연결하세요. 뭐 니네가 뭐 여기다가 뭐 저런 거 뭐지? 우리 USB 같은 거 꽂아주고 하면 되죠, 이제. 새로운 장비를 지금 떠올렸는데 또 데프터 괄호예요. 네, we still don't know any deep 괄호다. 자, 대신 누구? 대 누구? 여기 나한테 누구야? 앞에 디바이스를 명사했잖아. 뒤에 동사 will인데 얘 누구냐?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뭘로 바꿔줘도 돼? 그치, 그치. 그럼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를 지금 만든 거냐면은 얘들 우리 steer 뭐 steer
무섭게 하다야. 그래서 오프는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어줄 그런 새로. 근데 누구를? 띠프가 뭐 띠? 도둑을 갖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 그런 새로운 지금 장비를 딱 개발해 볼게. 자, 앞에 잠깐만. 내가 이것도 한 번씩 읽을 거야. 얘들아, 여기 지금 디바이스가 보이는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썼어. 어 디바이스. 얘는 더 디바이스. 누가 먼저 나온다고? 어가 나, 어가 먼저 나와, 더가 먼저 나와. 어가 먼저 나와야지. 얘들아, 우선 먼저 이 명사를 시작할 때는 불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오다가 개 한 마리 봤어요. 그러면 그냥 걔는 어더. 근데 말을 꺼내놓고 나서부터 걔는 그게가 돼, 어더. 그래서 이런 거 순서 잘 봐. 앞에 봐. 만약에 여기 문장이 앞에서 이 문장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나오면 이 문장은 절대 어 앞에는 못 들어가. 얘가 먼저 논다. 알겠지? 자, 그러면 그 장비는 여기도 중요하다. Is equipped with까지. Be equipped with 같이 뭐뭐를 갖추고 있다가 be equipped with. 알겠지?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지금 영국의 한 회사가 도둑놈을 딱 쫓아낼 장비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장비가 뭐를 갖추고 있냐? Tiny Impulse Security Camera. Tiny가 뭐 Tiny? 아주 작은 In car 그러면은 차량 내 차 안에 이렇게 Security Camera. 그럼 얘들아, 우리 그런 거지. 블랙박스를. 자, 이 보안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리고 When you see the thief. 그게 도둑을 볼 때, 자, 이씨 가리키는 거. 이씨는 앞에 단순해서, 야, 누군데? 아니, 이게 도, 얘가 누군데? 도둑을 지금 보는 애가 누구야? 얘잖아. 더 디바이스잖아. 그치? 아, 지금 이제 차량용의 작은 카메라를 갖고 있는 이 장비가 도둑을 딱 발견하면, a thick cloud of smoke가 나는데, 얘네 왜 thick이 무슨 뜻이야? thick. 두꺼워. 얘들아, 이 띡이 물리적으로 두꺼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지, 이게 뭐라 하지? 한국말 뭐라 그러지? 걸쭉한 뜻이야, 걸쭉한. 자, 걸쭉하죠. 자, 여기서는 띡이 두꺼운이라고 하지 말고 아, 한국어 싫어. 그냥 두꺼운 하자. 얘가 딱 도둑을 감지하면 얘는 아주 두꺼운 연기를 갖다가 띠스카 연기로 자동차를 태우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도둑을 딱 하게 하면 연기 확 나. 자, in addition to 보이죠? 근데 잠깐만 앞에 봐. 우리 in addition까지는 무슨 말이었어? 우리 맨날 뭐 in addition, for more, 뭐하러 그랬잖아. 무슨 말이야? 게다가. 근데 얘들아, 얘는 전치사라. to를 붙이면은 이거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그 연기뿐만 아니라. the car, 그 자동차가 will refuse. 자, refuse to 같이 써. refuse가 뜻이 뭐냐? 거절한. 리퓨즈트 뭐뭐를 거절한. 이 자동차가 스타트하기를 거부할 거예요. 근데 이게 스타트면 시작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동 거는 게 스타트야. 자동차가 시동을 안 걸 거라고. 그리고 또한 자, 앞에 잠깐만. And deny 셋이 누구랑 앞에 병렬이야? 셋이 누구랑 병렬이야? 어, 큰 소리를 해봐. 지금 동사 원형 셋 보이죠? 앞에 동사 원형 못 보여. refuse랑 병렬이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이 앞에도 주어가 the car will set 이렇게 되는 거야. 자, set up 동그라미. 얘는 이 set up가 발산시키는 거야. 니네 알람 같은 거 울리는 것도 set up, 그치? 어, 여기 나오지? 얘가 연기만 탁 내뿜는 게 아니라 자동차 시동도 안 걸리고 큰 알람을 막 내뿜을 거예요. with flashing lights, 뭐와 함께? 뭐와 함께? 프레쉬와 함께. 번쩍번쩍 하면 소리가 나겠죠. 자, 모어러블 별표죠. 모어러블 의미가 뭐야? 다시. 너희들은 유연하실 생각 없어. 모어러블. 뭐지? 혜민이, 뭐지? 앞으로 봐. 어, 뭐야? 어? 게다가 뭐. 같은 단어는 나 표정 하나씩 볼게. 다시 생각해. 어, 또 올라. 안 올라?
홀덤이 뭐야? 얘는 뭐야? In addition. 얘는 뭐야? Besides. 게다가. 게다가지. 자, 그러면 선생님 저번에 했어요. 게다가란 단어는 앞에 좋은 얘기 나오면은 뒤에도 좋은 얘기. 앞에 나쁜 얘기 나오면 뒤에도 나쁜 얘기. 앞에 무슨 얘기 나왔어? 야, 이 자동차가, 이 디바이스가 이런 역할을 해. 자, 도둑을 쫓으려고. 그러면 또 걔 장점은 나오지? 게다가, the tiny car security camera. 자, 이 작은 차량 내에 보안 카메라가 can see, 볼 수 있대요.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고. 자, and 뒤에 우리 take는 누구랑 병렬이야? 앞에 모양 똑같이 생긴 동사 찾아봐. 지워줄게. see, okay, 그치? 그리고 take the 든지 뭐 picture. 우리 take picture가 사진 찍는 거잖아? 얘들 더즌이 몇 개야? 더즌. 12개가 더즌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더즌즈 오브 그러면 12개가 아니라 그냥 수십 개 이렇게 하면 돼. 수십 장의 사진도 찍어줄 거래. 누구의 사진이야? 애니때 어떤 도둑의 사진도 찍어줄 거래. 자, 앞에 볼게. 품마 미치 미출청.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야. 그러면은 이렇게 끊고 가면 안 되고 게다가 그 타이 작은 차량 내 보안 카메라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수십 장의 도둑의 사진도 찍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 돼. 네. 품마 관계대명사 누구로 바꾼다고? 다시 적어. 접속사 대명사로 바꾼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런데 이렇게 넘어갔잖아. 그럼 접속사 누구야? 그런데 누구야? 엔드지 엔드. 엔드서. 그리고 이제 야 엔드서 뭐 가면 안 돼? 위치까지 갖고 가야 돼. 위치가 누군지 몰라? 위치는 뭐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누군가를 받아주겠지. 위치가 도와줄 수 있대요. 뭘 도와줘? The police, 경찰관이 to find them, 그들을 찾아내는 거. 경찰관이 얘네들을 찾아내는 걸 도와준 애가 앞에 누굴까? 누굴까? 얘지. 그치. 카메라지. 앞에. 여기 디바이스 없잖아. 얘지. 앞에 있는 걸 받아줘야 돼. 자, 그러면은 and 썼다. 근데 여기 나오는 더 tiny car security camera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면 뭘로 바꿔? 뭘로 받아? 그 대명사. it. and it. 이렇게 바꿔줘. it and it. 자, 그들을 찾아내는 걸 도와줄 거래. 댐에다가 지금 세웠죠. 댐은 복수명사 찾아줘야 돼. 댐이 누군데? 아, 여기서 얘들아. 잘못 난 것들. 이거는 여기 도둑놈들이야. 자, 엔드 별표 칠게. 자, 그리고 뒤에 나는 메이크 앞에 누구랑 병렬이야? 어? 아니야. find. 어, 근데 투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니야? 투부정사 병렬은 안 써도 상관없어. 그치? 그리고 어레스트를 하게 할 거야. 어레스트가 make an arrest 붙이죠. 체포하다. 그리고 체포를 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고? 차량 보안 디바이스. 자, 찾아봐. 이 사람 뭐 하려고 지금 쓴 걸까? 몇 번이에요? 5번이지. 그치? 자동차 도둑을 잡는 새로운 발명품 후보하려고 써봤지. 자, 그럼 이제 쳐. 10분 쳐. 아, 10분. 아니야, 이거 미쳤어. 뭐 돌려보는 거야?
자, 이제 문법을 볼게요. 답 맞춰보자. 83페이지. 끝났어요. 83페이지 불러드릴게요. 자, 스텝번의 1번은 뭐야? X, 요일. 2번 X, 날씨. 3번 X, 날짜. 4번 X, 시간. 5번은 맞아, 대명사의 거네. 자, 6번은 X, 명화. 7번 X, 계절. 8번은 맞고, 9번은 X, 거리. 근데 잠깐만, 지금 뭐 우리 요일, 날씨, 날짜 할 때 나왔던 앞에 나온 뜻은 무슨 뜻이야? 인칭조치. 자, 스텝2에 1번 볼게요. 이거는 그대로 it is is two by things of one thing 이런 애 이렇게 돼있지. 얘는 우리 앞에 나온 얘는 is은 누구야? 뒤에 to 붙고 적으면 돼. 얘는 누구야? 가족이지. 그럼 두 번째, it's interesting to play baseball with friends. 3번은 it's really exciting to ride a bike. 4번은 it's important for your health to get enough sleep. 5번은 it's not is to become a scientist. 이제 내가 이제 가주어, 지금 인칭주어 이런 뜻을 배웠고. 뒤로 넘어가서 자, 84페이지 step 3는 1번은 sick, 계절. 자, 그리고 2번은 a, 날씨, 기온. 3번은 d, 날짜. 4번은 e, 거리. 5번은 F, 요일. 6번은 B, 시간. 7번은 A, 날씨, 기온. 8번은 E, 거리. 얘네도 다 누구야? 빈치. 자, 그러면 4번 스텝 3 볼게요. 얘들아.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은 안전하다. 한국말에서 주어 찾아. 한국말에서 주어 찾아. 조깅하는 것은 이제. 근데 얘들아, 우리 조깅하는 것은이란 단어가 없어요. 이제 조깅하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동사를 또 갖다 바꿔야지. 조깅하다가 영어로 뭐야? 조깅하다. 얘들아 말 되게 웃긴 게 조그가 지금 조깅하다야.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조깅하다가 하는 것이래? 투, 그치? 투족 이렇게 쓰면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주어놨으니까 영어 어디로 가니? 공원에서가 붙어있네. 지금 그게 공원에서 at the park, in the park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공원에서 조깅하는 것 됐어. 자, 그 다음에 뭐가 안전하다. 어떻게 써? 안전하다. Is it safe? Okay.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주어 자리에 투구 정사가 나면 굉장히 어때? 어색. 어떻게 할까, 우리? is를 딱 사이에 둔 채로 얘를 어디로 갖고 가? 여기로 갖고 가고, 여기다 가짜 줘. 누구 쓰면 돼? It. It is safe to joke at the park.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 자, 아니야. 아, 내가 맨날 영작하는 거 알려주잖아. 야, 너희 내년부터 내신 고등학교 그 학교마다 좀 다르지. 24점에서 30점까지가 서술형이. 어?
이제 영서 초기자가 나오지. 난 하나도 못 쓰겠어. 그러면 이미 30점은 깎고 들어가면 70점인데 중요하게 내가 객관식으로 다 말을 맞으라는 문장이 있어 없어. 그래서 50점, 40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근데 사람이 지금이라도 주어 동사라도 찾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 답만 불러주고 끝낼까 내가? 앞에 말해가지고 같이 해봐. 너 이런 시간을 갖다가 그냥 딴 생각하고 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까운 거야. 연필 들어가. 자꾸 내가 주어 찾아봐 하잖아. 찾아봐. 그럼 찾아줘요. 2번.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말에서 주어가 누구야? 사귀는 것은. 근데 우리 친구 사귀다 할 때 사귀다가 무슨 동사야? 메이크가 사귀다. 그치?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귀는 것? 이렇게 될까? To make, 그럼 그대로 써. 자, 근데 사귀는 것을 했는데 얘 목적어가 좋은 친구들이 붙어줘야 돼. 좋은 친구들이 누구야? Good friends. 이거 나와있네. 자, 우선 쓸게. 그 다음에 중요하다를 쓸까? 중요하다 어떻게 했어? Is important. 그러니까 썼지. 그럼 나는 왜 틀렸을까? 앞에 얘는 지금 투구장사 주어를 갖다 가조를 써서 쓰라는 거. 어떻게 써? It's important. To make good friends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목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자, 3번. 아침을 모르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 자, 주어 누구? 걸으는 것을. 근데 걸으다 가면 우리 유튜브 보면 걸으는 거 있는데 방법을 얘기하고 뭐 나와? Skip. 그럼 어떻게 쓰면 돼? To skip 썼지? 근데 목적어가 있어요. 아침을. 얘들아, 아침을 하나 또 거기서 모닝 쓰지 말고. 얘기 말은 아침 식사잖아. Breakfast. 나쁘다? 어떻게 써? Is bad 아니야? Is bad. 그치? 아, 근데 주어 자리에 투구장사 났다? 가져 있을 여기다 써. It is bad. 이렇게 쓰면 되지, 그치? For your health. 자, 그 뭐 하는 게? To skip breakfast. 이렇게 써주는 거지. 자, 4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누가 좋아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다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 어떻게 주면 돼? To get up. 근데 뒤에 아침에라고 지금 수식어가 붙었어. 아침에 우선 여기 있어요. Early in the morning. 자, in the morning 쓸게. 우선 뭐 여기 무시하고. 쉽지 않다는 어떻게 써? 쉽지 않다. Is not easy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러면 주어 길어 짧아. 주어 길어 짧아 주고. 길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비추죠. 치고. 여기다 누구 쓸까? 가주어 it. 그리고 얘를 뒤로 밀면 it is not easy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이렇게 나오지. 이제 자, 5번은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탄 것은 재밌었다. 자, 누가 좋아해 한국말에서? 탄 것은이잖아. 탄 것은. 자, 그럼 얘들아 타다가 지금 ride인데 걔를 어떻게 써주면 돼? To ride. 자, 근데 여기 목적어가 붙었어. 롤러코스터를. 그러면 그대로 the roller coaster. 어디에서? 놀이공원에서. In the amusement park. 재미있었다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재미있었다는 현재와 과거야. 쌍시옷 받친 과거야. 그럼 어떻게 써? Was fun. Was fun. 이렇게 쓰. 어제 exciting 쓸게 그러면.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 주어 길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It was excit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in the amusement park. 이렇게 써주면 나와.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고.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불러드릴게요. 포인트 1번 3. 2번은 여기도 아까 쓰냈던 거야. 그대로 It is important to speak kindly 이렇게 쓰면 자, 2번에 It's difficult but interesting to solve the mess problem. 3번 It is very convenient to read comic books.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 86페이지 재기대명사 재기대명사가 무슨 대명사야? 재기대명사 어떨 때 써? 재기 주어가 목적으로 다시 반복해 나오는 게 재기대명사지. 얘들아,
나도 앞에 이렇게 쓰냐? 나는 내가 좋아. 아유, 나는 내 자신이 참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럼 이렇게 쓸까? 난 내가 너무 좋아. I like me. 이렇게 써? I said 뭐라고? I like myself. 자, 그 다음에 난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 I am proud of me. 이렇게 써? 왜 안 돼? 주어가 목적으로 나올 때는 제기대명사 써요. Myself 이렇게 써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게 재밌는 거야. Myself, yourself, himself, he, herself 이런 게 제기대명사인데, 아 그럼 그거 어디서 써요, 그지?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같은 사람으로 반복될 때는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돼. 자, 그럼 이제 답을 볼게.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인칭하고 옛날에 배웠던 건 하고 우리 잘 보고 가. 내 자신, myself. 네 자신, yourself. 그 자신, himself. 그녀 자신, herself. 이 self는 뭐야? 누구 자신이야? 그거 자체. 이슬은 사물이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수부터는 셀브즈가 붙는다. ourselves, 우리 자신들. yourself, 얘들아, you가 인칭, 너도 유고, 너희들 붙는다. 그래서 너희들의 제기되면서 yourself, 이렇게 하면 너희들 자신들, themselves, 그들 자신들. 이렇게 써요. 자, 그럼 sim을 한번 볼게요. 어떤 뜻이니? 밑에 가봐. 얘들 요게 이제 제기대명사가 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잘 들어. 제기대명사 고등학교 때 많이 나와. 제기대명사를 쓰는지 대명사를 쓰는지가 많이 나와. 자, 그럼 용법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 안에서 을을이라는 목적으로 써있는 제기대명사는 생략이 안 돼. 그리고 강조로 주어 옆이나 목적어 옆에 붙어 있는 제기대명사는 강조용법이니까 빼도 돼. 자, 앞에 한번 볼게. 자, 이렇게 나있지. The man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나있지. 얘들아, 이 himself는 누구의 제기대명사야? 누구의 제기대명사야? 대답을 해. The man이지, the man. 그치?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얘랑 지금 같은 사람. 어떻게 그 남자는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돼. 얘 어떻게 해석했어? 자신을 뺄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러면 질문 이렇게 됐어. The man looked at him in the mirror.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그 남자랑 얘랑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치? 그럴 때 이렇게 써. 이거 나와 있네. 그치? 이거 다른 사람. 자, 이거는 지금 적어봐. 얘들아, 이게 제기대명사 관용 표현이라 그래서. 제기대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관용 표현이 있는데 민준이가 뜻이 뭐니? 즐기다. 이 즐기다 뒤에 제기대명사를 쓰면 은 자기 자신을 즐기다가 무슨 말이에요? 즐거운 시간 주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 이거 리스닝 같은 데서 많이 나와지 외국 사람들이 뭐 나 어디 비치 갔다 왔으면 거기서 재밌는 시간 보냈어 이렇게 쓰겠지. DJ have a good time at the beach 이렇게 쓰겠지. 이렇게 들어봐. Did you enjoy yourself at the beach? 이렇게 물어보는데 무슨 말이야? Did you enjoy? 그게 재밌는 시간이에요. 자, 밑에 볼게. They enjoy themselves at the party 그랬지. 자, 우리 themselves가 누구의 제기대명사? 주어 they의 제기대명사잖아. 그들은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게 enjoy 제기대명사였겠어요. 자, 밑에 보니까 the athlete said to himself, I can do it 그랬대. 자, 그럼 여기 himself가 누군데? 누구야? 앞에 있는 athlete가 뭔데? 뭐야? 운동선수지. 뭐 우리가 얘들아 이 성별을 모르지만 얘 보면 알 수 있게 남자가 봐.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그 운동선수가 누구한테 말한 거야? 자신한테 말했대. 그게 뭔데? 혼잣말했다. 그 운동선수는 혼자서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럼 이렇게 지어볼게. 그러면 그 운동선은 누구한테 말한 거야? 그한테 말했대. 그는 얘야? 다른 사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자, 강조용법 한번 볼게요. 첫 문장 볼게. I did the project myself. 이렇게 보이지. 자, myself 누구의 제기대명사야? 주 I. 근데 해석해볼까? 내가 했다. 그 프로젝트를 저기는 목적어가 뭐니? 그 프로젝트를 이제 목적어가 있어.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되는 강조법인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 프로젝트를 직접 했어. 내가 혼자 했어. 이 강조법은 문장 끝에 놔둬도 되고 주어 뒤에서 강조를 해도 돼. 문제가 또 네모났네.
식사 현장에 시간에 문이 네모네. 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는 그 느낌이지. 내가 눈이 또 네모나게 걸려오고 눈이 이렇게 촤 그냥 오는데. 이게 왜 된 거야? 자, 밑에 볼게요. I saw the movie director himself. 얘들아, 이 힘셀프는 그러면 누구의 지금 얘기 된 거야? 아이는 아닐 거 아니야. 아이는 말씀드려. 누구야? Movie director. 얘들아, 이런 게 강조야. 야, 나 봤다. 그 영화 감독을 직접 봤다. 그 사람 그 자체를 봤다. 이럴 때 강조해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의 관용 표현 아니든 이런 것도 관용 표현이 뭐야? 관용 표현이 뭐야? 이렇게 정해져진 대로 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자, 누가 지금 안 중요한 게 없네. 한번 볼게. 여기 근데 원셀프로 써놔. 아니 선생님은 내 자신은 마이셀프고 네 자신은 요셀프. 원셀프는 누구예요? 누구야? 주어가 원인데 써? 아니 얘들아, 그 원형을 이렇게 준 거 니네가 지금 주어에 맞춰 써라는 얘기야. 여기서 자, 요거 중요하지. By myself라는 게 혼자서인데 이게 홀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있잖아. 어떻게 써? 나 혼자 산다. 너 눈이 이렇게 촉촉해? I live by myself. 그러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사는 얘기야. 이게 혼자서란 의미다. 알겠지? 나 아까 이거 알려줬어. 말하다 뒤에다 제기대명사를 쓰면 자기 자신한테 말하는 거는 혼자 말하라. 혼자 말하라. 자, 이거 봐봐. 컷이 무슨 뜻이냐? 컷 의미 안잖아. 컷이 뭐야? 자르다죠. 근데 내가 써볼게 이렇게. I cut myself. 이게 뭐야? 내가 내 자신을 잘랐어. 이게 뭐냐? 베었다야. 베었다. 야, 우리 칼 같은 거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자른 거잖아. 아, 나 베었어. I cut myself. 이렇게 쓰면. 자, 근데 요거는 꼭 알아둡시다. 요거는 왜냐면은 뭐 이런 것들은 니네가 해석하면 나오는데 Help to oneself to라는 게 도와라 니 자신을? 아니 Help yourself to blah blah 이 말 니 자신을 도와?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 마음껏 먹어라. 뒤에 이제 음식력 써주면 돼. 야, Help yourself to chocolate, Help yourself to snacks, Help yourself to candy 재밌습니다. 식당 많이 먹어. 그치? 초콜릿 다 먹어. 이렇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알아두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프랙티스에서 한번 풀어볼게. 1번 한번 풀어봐. 1번. 한번 인식 있게 해. 1번 선생님 뭐야? 어? 얘들 잠깐 그거 없어요. 밖에 듣고 나올게. 들었어? 미래 I saw me 사실이야? 너는 왜 같은 표정? 얘가 얼굴이 그럼 손을 왜 그러잖아? 왜 보였는데? 너도 같아? 아니 이게 아니 뭐야? 웃기려고 나한테 진짜 미안? 알았어. 그럼 밑에 건 뭔데? 밑에 건 빨리 해! 둘 다 답이야? 야, 벌써 뜨거운 거, 나 뜨거운, 나 하얀 나가 벌써 지금 뜨거운 거 나. 나 용벌이 된 거 같은데? 너는 I saw me, he saw him 이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주어가, 내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깨끗하게 얘들아,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주어가 목적어 자리에 나올 때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너 어디 갔어? 아까부터 눈이 촉 하면서 잤지 나? I saw you 지금 속으로 혹시 아니지요? 내가 내 자신을 꿈속에서 어제 봤어 이런 거야. 꿈에 자기가 나온 거야. 이거는 얘들아 마이셀프가 앞에 주어가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읽었어? 우리 오빠는 나를 봤어. 그냥 이런 목적격은 주어와 목적과 다를 때 써준다. 알겠지? 자, 그러면 스텝 2에 연우야 그 다음 넣은 거 알지? 여기 안에 있어, 연우. 자, 연우야, 우리 2번.
제기 대명사 용법을 우리 뭐 you are acting like a baby 근데 you 그 yourself가 뭔지 한번 나한테 말해봐. 제기가 강조야? 제기요. 오 제기지. 왜 제기야? 전치사의 목적 얘는 빼면 안 돼. 한번 볼게요. 해석이 뭐냐면은 야 너 애기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You should be ashamed. 얘는 우리 be ashamed of가 수치스러워. 너 수치스러워해야 돼. 누구를? 네 자신이 왜? 누가 목적어 자리 났잖아. 그렇지? 몇사 이렇게 쓰면 자, 네 자신을 그랬는데 을놀이잖아. 목적어니까 못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넘어가. 자, 3번에 1번 한번 같이 풀어 볼게. 자, 그 어린 소년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 그래서 앞에 잠깐 보자. The little girl fell down the steps. 그 어린 소녀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이렇게 되지. 자, 앞에 잠깐 봐봐. 넘어져 다쳤다. 이렇게 해서 넘어졌다, 다쳤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어지면 안 들었어. 이제. 그리고 다쳤다인데, 이게 hurt가 뜻이 뭐야? 다치게 하다야. 자, 그럼 우선 얘를 어떻게 써야 다쳤다고 하니까? 다치게 했다. 그리고 목적어를 누굴 써야 자기가 다친 거야? 맞아요. 그녀 자신. 그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다치게 한 게 다친 거잖아. 맞지? hurt herself.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지금 90페이지. 부정대명사. 아니 지금 우리가 대명사 파트를 배우고 있거든요. 부정대명사가 뭐야? 부정대명사. 정해져 있지 않은 대명사. 잘 봐. 자 우리 여자는 대명사로 뭘로? 소녀 이런 거 대명사 뭘로? She. 남자는 he. 단수 물건은 it. 복수 물건은 they. 근데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 어떤 거. 모든 이런 거는 그냥 특정하지 않은 걸 받아들이고 부정대명사. 자, 누가 누구인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원이 나와 있는데 원하면 우리가 당연히 기본으로 알고 있는 하나 이렇게 됐을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 이 원이 주어 자리에 나올 때 있어. 이렇게 두 번째 그냥 봐. 자, one should do his or her work 나왔지. 이게 뭐야? 한 명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원은 당연히 주어 자리에 나온 건 대명사 혼자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누군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특정하지 않은 사람 얘기이고 사람들은 해야 돼. 그나 그녀 일을 해야 돼. 이게 원이 부정대명사로 쓰인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이 어떨 때 쓰이냐면은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줘. 왜냐하면 대명사니까. 근데 특정한 그 명사는 아니고 앞에 나온 것과 같은 종류의 명사를 받아. 여러분 첫 번째 볼게. I'm going to get some apples. 내가 약간의 애플을 살 거야. Do you want one? 이랬다. 너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이 가르치는 게 누구야? 앞에 있는 사과야. 그치? 근데 내가 사는 그 사과가 아니라 그냥 그것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해서 너 사과 하나 원해 라는 앞에 난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너 사과들 좀 먹을래? 뭐 이렇게 복수로. Do you want ones? 이렇게 복수로도 지급해줘.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자, I don't have my own computer. 얘가 뭐래? 나는 내 자신의 컴퓨터가 없어. 내 컴퓨터가 없는 거야. I should buy one. 나 하나 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누구로 가는 거야? 컴퓨터지. 그치? 컴퓨터야. 그럼 잘 봐. 내 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앞에 나와 있는 명사랑 같은 컴퓨터야. 오케이? 자, 그럼 뭐가? 그래서 볼게. I don't. I lost my computer. 이렇게 썼어. 야, 나 잃어버렸다. 나 그거 찾아야 돼. I have to find. 썼어. 자, 그러면 이건 원일까, 이실까? 얘기를 해주세요. 원이야, 이실? 어느 게 맞아? 이시지. 왜? 앞에 나오는 나는 내 컴퓨터를 잃어버리고 난 그것을 찾아야 되라는 그것은 앞에까지 내 컴퓨터란 특정한 걸 받아주면 미스. 그래서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아, 나 컴퓨터가 없어서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앞에 나온 명사지만 바로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컴퓨터 잃어버려서 그거 찾아야 돼. 특정한 것은 이. 자, 그 밑에 볼게. Yeah, this is so expensive. 야, 이거 너무 비싸다. Are there any cheaper ones? 그러면은 야, 어떤 더 싼 것들이 있니? 이게 것이라는 표현으로 쓰인다. 그래서 원은 주어 자리나 그냥 누군가, 사람들. 앞에 나온 불특정한 명사를 받은 해석은 것. 깜짝 놀랐다. 자, 원을 쓸 수 없는 경우로 볼게요. Is this computer yours? 하면서 이거 뭐라? 이 컴퓨터 네 거니? 그랬거든. 얘들아, 여기 이 컴퓨터라는 건 특정한 컴퓨터야. 특정한 명사는 뭘로 받는다고? 얘들아, 못 잡고 오늘 못 나가. 특정한 명사는 뭘로 받아야 돼? 아, 오늘 못 나가겠네. 아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동이, 특정한 명사는 뭘로 받아야 돼? 이 컴퓨터 네 거니? 아니, 그거 내 거 아니야. 뭐라. 이시의 원이. 이, 그치, 이시 받아줘야 돼. 그래서, can I use 이시지? 나 그거 써도 돼? 그게 누구를 가르쳐? 이 컴퓨터란 특정함. 그치? 자, 밑에도, I like grape juice better than orange juice. 이렇게 돼 있지. 자, 나는 지금 포도주스를 좋아하는데, 뭐보다? 오렌지 주스보다 그랬는데, 얘들 오렌지 원은 안 돼. 아니, 왜 안 돼? 선생님 앞에 오렌지 주스를 받아주는 원은 안 되나? 안 되지. 왜? 주스가 셀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셀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원하더를 뜻인 거야, 원하더.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원하더 뒤에는 나머지가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자,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는을 영어로 뭐라 그래? 와.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디아블. 자,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원. 아니, 그리고 세 개 중에 나머지는 디아블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또 다른 하나는 뭐로 봐? 원하더. 자, 그러면 이게 볼게. another를 쓰면 뒤에 나머지가 남아있는 상태. the other를 쓰면. good.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는 꼭 외워야 되는 거. 자, 앞에 볼게. some and, 누구랑 친구라고? some and others. 빨리 외워. some and others. 자, 빨리 외워. some and others. some and others. Some and others가 무슨 말이야? 몇몇은 어떻게? 또 다른 몇몇은 어떻게? 비교 대상에서 엄청 나오자니까? 야, 어떤 사람들은 글을 좋아하는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글을 좋아하잖아. 그치? Some and others. 얘들아, 그러면 Some and others가 나오면 뒤에 나머지 있게 없게? 있다. 나머지 개념은 항상 더가 붙어야 돼. The others 이렇게 쓰면 나머지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하나 the other, 나머지들 the others.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두 개 중에 하나는 영어로 뭐라 그런다? 아, 시간 다 됐는데 못 나간다니까. 넌 나머지 하나 the other. 세 개가 있어. 하나는 one, 또 다른 하나는 another,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여러 개가 있는 그 중에 일부 몇몇은? So, 또 다른 몇몇은 others, 나머지들은 the others. 이렇게 써줘야 돼.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나와서 기원이 이제 봐봐. 너 다음부터 쓸거 안 가지면 난 바로 나갈 거야. 그러면 리스닝 기원이 포크에서 보내고 너는 어디 갈 거야? 다음 시간에 쓸게. 아니, 진짜 내가 사번에 말해갖고 너는 오자마자 오는 거야. 내가 얘는 언제 나갔대? 아우, 영상 찍고 있었는데 막 화를 냈네? 잘해.